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의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아나콘다를 미리 이제 설치를 해오시라고 했는데, 혹시 설치를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지금 설치를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조금 아주 오래 걸리진 않는데, 이제 조금 걸리긴 해요. 제가 이전에 이메일로 설치 방법을 말씀을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그 사이트에 또 이제 올려놨었는데, 그 아나콘다.com에 들어가시면, 강의 자료는 다 다운받으셨죠? 제가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오늘 강의 자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여기 프로덕트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 인디비주얼 에디션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아래로 쭉 스크롤을 하시면 이런 하늘색 바탕에 요 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여기 중에서 이제 그 OS에 맞게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아마 대부분 윈도우 10에 64비트를 쓰시는 분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 64비트, 요걸 설치하시면 되겠죠. 그 다운로드를 받으면, 설치하는 건 쉬워요. 그냥, 요건 창이 뜨는데 요건 닫으시면 되고요. 내려받은 파일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 옵션 같은 거 바꾸지 말고요. 그냥 기본 옵션으로 그냥 넥스트 버튼 계속 누르면 그냥 피니시까지 가면 돼요. 간단하니까, 혹시 설치를 안 하셨으면 지금 설치를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햄스터 S를 사용하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동글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디바이스 드라이브는 여기 햄스터 스쿨로 가셔가지고 여기 다운로드 메뉴가 있죠. 여기 클릭을 하시고 그 왼쪽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로메이션 게 있어요. 요걸 로메이션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OS에 맞는 거, 윈도우 10이면 윈도우 7 이상이니까 윈도우 7 이상을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zip 파일인데, 압축을 풀면 그 실행 파일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X865 끝나는 건 32비트형이고요. X64로 끝나는 게 64비트형이에요. 대부분 이제 윈도우 10 64비트일 테니까 요 64비트용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요거는 금방 설치가 돼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시고, 지금 하고 계시죠? 이거는 맥킨토시용, 리눅스용이니까, 이건 나중에 혹시 다른 OS에서 설치하실 일이 있으면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 제가 속도가 좀 너무 빠르다 싶으면 채팅창에다가 말씀해 주세요. 자, 라이브러리가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라이브러리가 이제 로보이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었고요. 얘는 기존에 여러 가지 로봇들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예요. 그리고 로보이드 AI라고 붙어 있는 이 라이브러리가 이제 AI용 라이브러리인데요. 좀그 설치하는 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로보이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고난 필요 없이 그냥 설치가 되고요. 윈도우 7 이상 32비트, 64비트 다 설치가 되는데, 로보이드 AI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텐스플로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 10 이상 64비트부터 지원을 해요. 요것도 이제 텐스플로우하고 관련이 있는 요구사항이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대부분 다 윈도우 10 64비트일 거고, 설치만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텐스플로우하고 AI 라이브러리 기타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요걸 이제 설치를 할 건데요.
요걸 설치를 하면 이 로보헤드 라이브러리도 같이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설치를 하면 되겠죠. 자, 일단 텐스플로우가 이제 설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텐스플로우가 요구하는 사항이 또 있어요. 윈도우의 경우에만. 그 맥킨토시나 리눅스는 상관이 없고, 윈도우의 경우에만 필요한 건데, 요 tensorflow.org 인스톨 요 사이트로 가시면 여기 보시면 텐스플로우 설치 여기 뭐 윈도우 있죠? C++ 재배포 가능 패키지 요걸 클릭을 하셔야 돼요. 요걸 클릭을 하시면 요런 페이지로 가는데 요걸 아래로 조금 스크롤을 하셔야 돼요. 스크롤을 하시면 Visual Studio 2015, 2017, 2019, 2022 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64비트 컴퓨터니까 여기 VC Redistribution이겠죠. Redist X64 여기 64비트용이니까 요걸 클릭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요것도 뭐 그렇게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금방 설치가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셨죠?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걸로 봐서는 잘 따라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여기 시작 메뉴에 지금 아나콘다가 깔려 있으니까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 메뉴를 클릭하면 여기 아나콘다 3가 있죠? 요 안에 보시면,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있고요. 요걸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메뉴가 뜨겠죠. 우클릭을 하시고 여기 자세히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여기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까만색 창이 하나 뜰 텐데 까만색 창에다가 요걸 입력을 하시면 돼요. PIP 띄우고 인스톨 띄우고 짝대기 그 하이펀 그리고 U, 요 대문자 U예요. 반드시 대문자로 하셔야 돼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대문자 U. 그리고 띄우고 로보이드 AI, 엔터.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냥 쭉 기다리시면 이제 다 설치가 될 텐데 요게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텐데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일 오래 걸리는 부분이 이제 텐스플로우 부분. 나머지는 금방금방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데, 텐스플로우가 용량이 한 400메가 정도 돼요. 네트워크 속도가 빠르면 뭐 금방 설치가 될 거고, 네트워크 속도가 느리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 설치하는 것까지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간혹 이렇게 빨간색으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뭐, 오류가 표시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 텐스플로우 버전이 뭐잘 업그레이드 되면서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안 되는데 혹시나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그거는 이제 numpy 버전하고 안 맞아서 그러는 건데 여기 requires numpy 1.1.19.5 만약에 이렇게 표시가 됐다면 요걸 이제 필요로 하는 거니까 요걸 그냥 설치해 주면 돼요. pip install numpy none 1.19.5 여기 적혀 있는 버전 그대로 입력해서 하면 이제 numpy의 다른 버전은 삭제가 되고 요 1.19.5 버전으로 새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해보시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어 놓은 거니까 혹시 표시가 되면 여기 적혀 있는 숫자 그대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엔터 그러니까 설치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다 하셨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제가 진행을 하니까. 이게 설치가 안 되면 제가 진행을 못 하니까 일단 설치가 다될 때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오래 걸리는 거? 뭐 어디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아나콘다 스파이더를 사용을 할 텐데 그 선생님들에 따라서 뭐 아나콘다 안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도 있으니까 주피터 노트북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콜앱을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파이참 쓰시는 분도 계시고 비주얼 스튜디오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심지어 뮤 에디터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어요. 어떤 그 툴을 사용해도 에디터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걸 사용하셔도 아, 설치하셨어요? 여기 라이브러리까지 다 설치를 하신 거죠? 다른 분들은 요걸 제가 미리 다, 뭐라 그랬죠? 설치를 해서, 설치된 상태에서, 묶어가지고 제가 배포를 해도 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필요하면,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그렇게 배포를 해드리고요. 그렇게 미리 다 설치를 해놓은 상태로 배포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설치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테니까. 그렇고, 이제 나중에 해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뭐, 정석대로 진행해 보는 게 이제,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일단 정석대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 다른 분들은 아직 설치가 안 됐나 봐요? 여기 까만색 창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쭈루룩 뭐막 글자가 막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프롬프트가 표시가 딱 되면 이제 설치가 다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로봇을 이제 연결을 하면 되는데, 뭐 간단하게 동굴 꽂고, 아까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설치를 했으니까 동굴 꽂고, 요때 요 파란 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파란 불이 안 들어온다. 그거는 요 접촉이 잘안 됐다는 뜻이니까 파란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표시가 안 되면 접촉이 잘안 되는 있는 거니까 뭐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 보시든지 혹은 다른 포트에 꽂아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전원 스위치를 켠 다음에 가까이 갖고 가면 되겠죠. 가까이 갖고 가면 백 소리가 나오고 연결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나콘다에서 오늘은 스파이더를 가지고 실습을 할 텐데, 뭐, 하는 대로 다른 툴을 사용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제 스파이더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스파이더를 주로 쓰는데, 어쨌든, 요걸 실행을 하면 되고요. 그 시작 메뉴에서 아나콘다 3에 보면 스파이더가 있죠? 요걸 실행을 시키고, 그럼 요런 창이 뜨겠죠? 보통 에디터처럼 생겼죠. 뭐, 여기서 이제 팝업창이 이렇게 표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다 닫아버리시면 돼요. 그냥 다 무시하고, 닫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미리 이제 좀 설정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런 메뉴가 있죠. 메뉴 바에 보면 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Configuration per File. 아마 런 메뉴의 제일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Configuration per File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스파이드인 경우에. 그럼 이 중에서 여기 보면 세 번째, 원래 첫 번째 게 선택되어 있을 텐데, 그세 번째 거, Execute in an External System Terminal. 요 외부 시스템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첫 번째 거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콘솔 창이 있죠. 여기서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 요 마지막 거는 외부의 시스템 터미널을 열어서 실행하겠다는 뜻인데, 요 제가 왜세 번째 걸 실행을 하냐면, 우리가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막 실행을 할 텐데, 프로그램을 코드를 실행을 할 텐데, 외부 시스템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면 창이 닫힐 때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모든 리소스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실행을 하면 새로운 창이 또 떠가지고 새로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이런 리소스 같은 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많이 쓰시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실행한 게 계속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해져요. 앞에 실행하고 등하고 막 충돌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수가 있어서 뭐 그냥 잘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더라고. 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째 걸로 저는 실행을 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스크롤을 하면 이게 이제 스크롤이 되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에 보시면 Always show this dialog on a first file run이라고 적혀 있죠. 요걸 체크를 해주세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새로운 파일을 우리가 열었을 때 요걸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체크하는 걸 바꾸는 걸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체크를 하시면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실행을 할때이 창이 자동으로 떠요. 까먹지 않도록. 자동으로 여기에 뜨기 때문에 까먹지 않겠죠. 요세 번째 거 선택하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파일을 열었을 때 처음에 한 번만 요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제일 마지막 걸 체크를 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럼 설정이 이제 된 거고요. 자, 이제 한번 돌려봅시다. 일단은 한세줄 정도, 뒤에서 우리가 다른 코드는 오늘은 이제 타이핑하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그 강의자료 다운로드 받으면 그 안에 예제 파일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파일을 불러와서 실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요거는 한세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타이핑을 해봅시다. 요첫 번째 줄은 로보이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그게 로봇을 움직이는 라이브러리인데, 여기서부터 스타는 모든 게, 올이에요, 올. 모든 걸 갖고 오겠다. 그런 뜻이죠. 모든 걸다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들 중에 햄스터 S.
요게 이제 생성자죠. 객체를 생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5000ms를 기다리겠다. 왜냐하면 요게 없으면 객체 생성하고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창이 닫히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요걸 5초 정도 기다려서 뭐 글자 찍힌 걸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요걸 실행을 하면, 실행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런 메뉴에 런이라는 게 있고, 아까 그 컨피그레이션 프로파일 여기 있죠. 런 메뉴를 실행해, 요걸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 F5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툴바에 있는 요 런 아이콘, 요걸 클릭하셔도 돼요. 메뉴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단축키 누르셔도 되고, 툴바에서 클릭하셔도 되고,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하면, 요걸 말씀 안 드렸네요. 새로운 파일을 만약에 new 해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 untitled 뭐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거는 에디트 창에 보이긴 하지만 이 스파이드가 그 파일의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만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장을 한 후에 실행을 시키셔야 돼요. 파일을 새로 만들었을 때, 불러왔을 때 말고요. 새로 만들었을 때.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런 메시지가 표시됐다. 그거는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런 메시지가 표시됐다. 이건 뭐냐면 컴퓨터가 동글이나 햄스터를 찾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동글, 주로 동글. 동글이 없다. 그래서 동굴 꽂으면 되죠. 그리고 햄스터를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동굴을 찾을 수가 없, 그게 사용할 수 있는 동굴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가 혹시 나타나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표시가 다 돼야 돼요. Connected, 연결됐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죠? 혹시 뭐 시간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채팅창에다가. 그럼 제가 좀 기다려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연결이 다 됐다. 이제 확인을 했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설명을 드리면 그 햄스터가 있고 햄스터 S가 있는데 그 함수가 좀 다르겠죠? 지원하는 함수가 조금 다른데, 햄스터 S 같은 경우에는 햄스터의 기능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햄스터 객체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햄스터 S 객체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햄스터 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연결된 하드웨어가, 요거는 이제 햄스터든 햄스터 S든 실제 하드웨어가 요거는 다 사용할 수 있고, 요거는 햄스터 S만 사용할 수 있죠. 만약에 실제 하드웨어가 햄스터 S인 경우에는 요렇게 하셔도 되고 요렇게 하셔도 돼요. 둘다 가능해요. 그 햄스터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햄스터 S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이브러리의 함수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면 얘는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5cm 앞으로 가기 이런 거 없겠죠. 당연히 없고, 햄스터 S에는 그런 게 있겠죠. 함수가 조금 더, 얘가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이유는, 한 수업에서, 같은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은 햄스터를 갖고 있고, 어떤 학생은 햄스터 S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다 햄스터로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그냥 버전 확인하는 건데, 요거는, 직접 해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버전을 확인하는. 그래서 요거 로보이드 AI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이름이 너무 기니까 별칭으로 AI라고 하자, 얘를. 원래는 로보이드 AI라고 모두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AI라고만 해도 요거와 똑같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Edge AI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전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제 버전들이 표시가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까지만 하면 요것도 버전 출력하자마자 바로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창이 닫혀버리겠죠. 그래서 볼 수가 없으니까 기다린다. 마이너스 1은 무한대. 그러니까 영원히 기다리겠다. 그럼 컨트롤 C를 눌러서 종료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실행을 하면 이렇게 버전들이 뭐 로보헤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로보헤드 버전은 얼마고 로보헤드 AI 버전은 얼마고 numpy, tensorflow, OpenCV 이런 버전들이 쭉 중요한 것들 몇개 버전이 표시가 돼요. 여기 적혀 있는 버전하고 뭐 지금 수업에서 하는 버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가능하면 로보이드하고 로보이드 AI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버전업을 하는데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하시려면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카메라부터 한번 해봅시다. USB 카메라를 일단 사용할 거고요. 컴퓨터에 붙어 있는. 자, 뭐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지금 입문반인데 갑자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뭔가를 보여주면 두려워하시니까 그냥 나중에 혹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면 보시라고 이제 넣는 것뿐이고요. 딴 거는 별로 사용하실 필요 일이 없고요. 주로 이제 요 아이디하고 플립을 사용하실 텐데 아이디는 카메라를 여러 개 꽂았을 때 카메라 각각을 구분하는 아이디예요. 뒤에서 그냥 실습을 해보면 금방 알 거예요. 그 다음에 플립은 뭐 좌우 반전, 반전이 없고 기본은 그 다음에 H라고 하면 수평 반전, V는 수직 반전, A는 모두 반전. 예, 호리전털, 버티컬, 올의 약자예요. 딴 거는 뭐 별로 뭐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키보드 입력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제를 보시면 금방 아실 거고요. 요거는 키보드를 누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리고 요건 반전시키는 거. 그다음에 사각형. 원래 카메라 화면이 가로로 조금 길쭉하잖아요. 근데 셋스퀘어를 추루로 하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요. 그다음에 카메라에서 영상 얻어오는 거. 그다음에 키보드를 누를 때까지 계속 영상을 불러오는 거고요. 그다음 영상을 화면에 보여주는 거, 감추는 거, 카운트다운. 이것도 뒤에서 해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걸 해봅시다. AI, import robot AI, as AI 한 다음에 AI.test USB 카메라 하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USB 카메라가 다 떠요. 지금은 아마 컴퓨터에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창이 하나만 뜰 텐데 카메라가 여러 개 꽂혀 있는 경우에는 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창에 보시면 USB 0, USB 1이라고 적혀 있죠. 요게 아까 얘기한 그 아이디예요. 나중에 카메라를 열때요 아이디 값을 여기 창에 적혀 있는 아이디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카메라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어떤 카메라가 어떤 그몇 번째 카메라인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테스트해서 띄우면 여기 적혀 있으니까 아, 이 카메라가 0번 카메라고 이 카메라가 1번 카메라구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뭐 하실 필요는 없죠. 무조건 USB 0이에요.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으면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요거는 IP 카메라, 그러니까 햄스터 카메라가 IP 카메라죠. IP 카메라를 불러오는 거, 띄우는 거. 네, 요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테스트 카메라 하면 USB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USB 카메라와 모든 IP 카메라를 다 띄우는 거예요. IP 카메라는 아이디가 IP 0, 이렇게 IP 0, IP 1, IP 2 이렇게 시작할 거고 USB 카메라는 USB 0, USB 1, USB 2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나중에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 요거 뭐둘 중에 하나만 해보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라이브러리 갖고 왔고 AI.카메라 해서 카메라 객체를 만들었죠. 만들 때 아이디 값을 넣어줬죠.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무조건 USB 0이에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USB 0이고 그다음에 플립을 버티컬로 수직으로
수직 방향으로 뒤집겠다. 아래 위로 뒤집는 거죠. 그리고 키보드를 누를 때까지 기다린다. 요걸 실행을 하면 카메라 창이 뜨고 아래 위로 위아래로 반전된 이미지가 보이겠죠.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생성자에서 객체를 생성할 때 플립하겠다고 넣어도 되고, 일단 객체를 생성한 이후에 셋 플립에서 버티컬로 뒤집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위에 거나 밑에 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창이 뜨면 보시고, 아무 키나 누르면 이제 창이 닫히겠죠.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창이 닫히겠죠. 이걸 한번 해봅시다. 뭐 코드가 몇줄안 되니까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세 줄이니까 그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flip 1.py 파일을 열어서 실행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실행할 때 주의하실 게 아까 그 세팅하는 게 있었죠, 앞에서. 요거 반드시 세 번째 걸로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돼요. 뭐가 안 되면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한 건데,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플립 방향을 바꾸는, 그러니까 호리젠탈로 바꿨다, 버티컬로 했다가, 모두 뒤집게 했다가, 정상 제대로 넌으로 했다가,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바꿔보는. 나중에 해보세요. 이걸 해봅시다. 카운트다운을. countdown.py 파일을 여시면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라이브러리를 갖고 왔고, 카메라 객체 만들었죠? 그 다음에 countdown 호출해서 5라고 하면, 5부터 카운트 하는 게 5, 4, 3, 2, 1, countdown. 그리고 화면에 숫자가 표시가 돼요. 5, 4, 3, 2, 1.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5, 4, 3, 2, 1한 다음에 이제 끝나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그 까만 창에 done이라는 글자를 출력을 하고 키보드를 누를 때까지 기다린다. 카운트다운이 어떤 건지를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게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카운트다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하고 계시죠? 지금 파일 열어서 바로 실행하는 거니까 금방금방, 제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파일 열고 실행하고, 그 파일 열고 세 번째 거 클릭하고 선택하고 런 실행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재미삼아서 TTS를 한번 사용해 볼 텐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라이브러리 제공해 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글에서 만든 GTT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PyTTS X3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비교를 해보면 구글을 하고 네이버는 반드시 온라인이 연결돼 있어,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PyTTS X3는 오프라인으로 된다. 그리고 뭐 목소리야, 뭐 구글은 언어별로 한 명씩 있고, 네이버는 언어별씩 남녀 한 명씩, 그두 명이죠. 여기는 윈도우 OS에 따라 좀 다른데, 윈도우 7은 한 가지고 윈도우 10은 두 가지인데, 한국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목소리가 하나만 있다. 목소리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속도 변경 다 가능하고, 목소리 피치 높이 가능한 거, 얘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이 부분인데, 구글 GTTS는 MP3 파일로 저장이 돼요,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저장된 파일을 다시 재생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플레이 사운드 라이브러리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MP3 파일을 재생을 직접 시켜야 돼요. 복잡하죠? 네이버는 스트리밍으로 오거나 아니면 파일로 저장되거나 두 가지인데, 이건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회원 가입해야 되고 결제 수단을 등록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학교에서 쓰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얘는 보면 바로 재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가 좋겠다. 목소리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사용해 보기에는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를 제가 아까 라이브러리 설치가 될때 같이 설치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설치가 돼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PyTTSX3 라이브러리를 갖고 오는데 마찬가지로 이름이 너무 기니까 짧게 TTS라고 하자. 그리고 카메라 만들었고 카운트다운하고 done 한 다음에 여기에 TTS.speak 해서 글자를 입력하면 이거 한글로 해도 되고 영어로 하셔도 돼요. 자기가 알아서 뭐 해요. 그러니까 찰칵 이렇게 한번 사진 찍듯이 해보자. 그래서 포토.py 파일이에요. 이걸 불러와서 실행을 시켜보면 되겠죠. 그럼 찰칵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 혹시 TTS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이걸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딴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서 사용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스피크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돼요.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거에 타이핑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인 틀을 한번 봅시다. 다 똑같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라이브러리를 갖고 오고, 카메라 객체 만든 다음에, 무한 루프를 돌리면서, 카메라로부터 이미지 한 장을 갖고 와서, 뭔가 영상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주고, 그게 창을 띄워가지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키보드를 눌렀는지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서 또 이미지 한장 갖고 오고, 또 뭔가를 처리하고, 또, 화면 보여주고, 그 다음에 키보드 눌렀는지 체크하고, 그래도 만약에 이스케이프 키를 눌렀다. 그러면 브레이크에서 무한 루프를 빠져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요 틀을, 그대로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뭘 채워넣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겠죠. 이렇게 기본 틀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더 간단하게 뭐할 수도 있을 텐데, 뭐 하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뭐 간단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정석대로 배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상 처리를 할때 기본 틀이에요. 이게. 보통 이런 형태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요걸 익혀놓으면 나중에 이제 딴데 가서 하기도 좋겠죠. 틀은 다 비슷하니까. 자, 요 틀을 가지고 이제 일단은 사물 검출부터 한번 해봅시다. 옵젝트 디텍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다른 부분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사실은 이런 클래스들마다 나오는 함수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하나만 알면 나머지도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데, 일단 옵션을 보면 멀티, 그러니까 요거 멀티를 false로 한다는 것은 사물 인식을 하는 사물을 찾는데 하나만 찾겠다는 얘기고요. 멀티를 true로 하면 여러 개를 동시에 찾겠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80개 중에서 뭐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표시를 할 때, 찾은 걸 이렇게 사각형 박스로 표시하고, 그 위에다가 어떤 물건인지 레이블을 적어주는데, 그걸 한글로 할, 뭐 영어로 할지, 다른 언어로 할지, 지금 뭐 언어가 지금 제가 두 개만 넣어놔가지고, 잉글리시하고 코리안밖에 없어요. EN 하면 잉글리시고, KO 하면 코리안이에요. 코리안으로 하면 되겠죠. 딴 거는 그냥 모델 불러오는 거고, 요거는, 기본 값으로 하면, 여기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모델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걸 불러온다. 아니면, 요 파일이 어딘가에 있다 그러면 그 폴드 패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기본 값으로 하시면 돼요. 요건 다운로드. 지금 우리가 하는 인공지능의 대부분은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모델이 불러와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는 모델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캠프트에는 모델을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온다.
폴더를 넣느라 하면 이 폴더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 값을 해서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냥 로드 바로 하시면 돼요. 네, 오버라이트는 똑같은 파일이 있으면 덮어 쓸 거냐? 트루면 덮어 쓰는 거고요. 뭐 디텍트는 사물을 감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결과를 화면에 그리는 거예요. 뭐 요거는 사각형 박스를 그리고 레이블 표시하고 그런 거죠. 갯박스는 그 사각형에 잡혀 얻어오는 거고, 레이블은 레이블을 얻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컨피던스, 신뢰도값.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를 찾았다. 그럼 사과일 확률, 사과가 맞을 확률.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에서 1까지의 값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찾는 그 80개를 찾는데 요만큼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영어로 하면 레이블을 요 영어로 사용하고 언어를 한글로 했으면 그 레이블 값이 이렇게 한글로 돼요. 요걸 80개의 목록이 있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모델은 그 엔트리에서 사용하는 모델과 똑같은 모델이에요. 엔트리에도 보면 사물 그 인식하는 게 있는데 그게 80가지를 인식하도록 돼 있고요. 똑같아요. 모델이 똑같은 모델이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고 카메라 객체 만들었고요. 그다음 옵젝트 디텍터 객체도 만들었죠. 여러 개를 동시에 찾겠다. 언어는 한국어로. 그다음에 모델을 다운로드 했고요. 서버에서 다운로드 될 거예요. 네트워크 연결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드. 한번 다운로드하고 나면 처음에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데 이미 모델이 있으면 다시 다운로드 받지는 않아요. 오버라이트를 추루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다운로드 받지 않으니까 처음에 한 번만 다운로드 받아놓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로드 하고, 그다음에 무한루프를 돌면서 카메라에서 영상 받아와서 디텍트 하고, 만약에 디텍트가 되었으면, 여기 반환하는 값이 그 사물을 찾았으면 true를 반환하고, 아무것도 못 찾았으면 false를 반환해요. 그래서 찾았으면, 찾은 결과를 화면에다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레이블 값을 까만 창에다가, 까만색 콘솔 창에다가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창에, 카메라 창에다가 요 이미지를, 요 그린 결과를 그린 요 이미지를 표시를 하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키보드 체크하고,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겠죠.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빠져나온다. 그래서 요걸 오브젝트 파일이에요. 오브젝트.py 파일을 열어서 그걸 실행을 해보시고,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끝난다. 그 얘기죠. 프로그램이.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오브젝트 사물 인식 같은 경우에는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실습해 볼것 중에서 계산량이 많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사물 인식 80가지 물건을 다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계산할 게 많겠어요.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좀 성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버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i7에서 하면 그냥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요. 보통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쓰는 노트북이 i5 정도더라고요. i5에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버벅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느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돌려봅시다. 네. 컴퓨터가 좋으면, 제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는 i7인데, i7 정도면 잘 돌아가요. i5 정도면 조금 버벅될 거고요.
하고 계세요. 햄스터 로봇을 휴대폰으로 이식한다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얘가 사물을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앞에 80가지 중에서 하나를 뭐 찾는데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햄스터는 학습이 안돼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요 사물 인식을 이용을 해서 뭘할 거냐 하면 요 종이 준비하시고요. 스탑 그 인쇄한 거 제가 미리 활동지를 인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종이랑 그다음에 스탑 사인이 있는 종이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 라인 위에다가 이렇게 햄스터를 올려놓고요. 그럼 얘가 뭘할 거냐 하면 얘가 쭉 움직이는데 스탑 사인을 딱 보여주면 정지하도록 할 거예요. 자,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거고요. 일단 로봇을 움직여야 되니까 햄스터 객체를 만들었고, 카메라 객체 만들고, 옵젝트 디텍트 객체 만들었고요. 모델 다운로드 이미 했으니까 그냥 쑥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라인 트레이싱을 하는데 바닥 센서 두 개를 모두 사용해서 라인 트레이싱을 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 상태에서 원루프를 돌면서 카메라 영상 갖고 오고 디텍터하고 그다음에 결과 표시 그리고 그다음에 레이블을 일단 프린트하고 만약에 요 레이블 겟 레이블을 하면 지금 멀티니까 인식된 그 모든 물체, 그러니까 카메라에 인식된 모든 물체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리스트 형태로 오는데, 그 중에 그 안에 여러 개가 있겠죠. 전기 신호도 있고, 사람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있겠죠. 그 중에 그 안에 전기 신호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전기 신호가 인식된 거죠. 그 안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정지 신호가 인식이 된 거니까 브레이크, 루프를 빠져나오고 정지하고 끝난다. 제일 마지막에 웨이트를 준 이유는 스탑을 하고 바로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이게 스탑 명령을 내렸는데 전달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한 100ms, 0.1초 정도 한번 좀 기다려 주는 거예요. 명령이 잘 전달되도록. 그래서 요걸 stop 1.py 파일인데 요걸 파일을 열어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얘가 쭈쭈쭈쭈 움직일 때 stop 사인을 카메라 화면에 딱 보여주면 정지하고 끝날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혹시 프린트물이 없으신 분, 오늘 하는 실습 중에서 활동지 없이 하는 활동들도 있으니까 요거는 활동지가 필요한 거고요. 나중에 해보시면 될것 같고 혹시 활동지를 인쇄를 안 하셨으면 다 해보셨죠?
요거는 이제 출발하고 스탑 사인 보여지면 정지하고 끝나는 건데, 두 번째 거는 스탑 2. 요 파일은 조금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지 신호가 인식됐을 때는 스탑하고 아니면 다시 움직인다. 그러니까 정지 신호를 카메라에 보여주는 동안에만 정지를 하고, 그걸 다시 치우면 안 보이게 하면 이제 다시 움직이고, 또 보여주면 정지하고 안 보이면 치우면 또 움직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종료가 되겠죠? 그것도 해보시고요. 하시다가 잘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딴건 놔두고 갖고 이제 요걸 숫자를 천을 임명한 건데,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컴퓨터 사양이 낮으면 버벅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왜 버벅되죠? 계산량이 많으니까.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보면 이 루프를 계속 돌잖아요. 계속 돌면서 디텍트를 계속 하니까 계산량이 계속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이걸 조금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텍트를 듬성듬성 하면 되는 거죠. 뭐 1초에 한 번씩, 1초에 한 번씩만 하자. 그러면 되겠죠. 물론 이제 디텍트를 1초에 한 번씩만 하니까 요게 카메라 화면 자체가 1초에 한 번씩 바뀌겠지만, 어쨌든 컴퓨터의 부담은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여기에다가 1000이라고 입력하고, 1000ms에 1초죠. 요 시간은 뭐 적당히 뭐 넣어주시면 되는데, 나는 1000ms 1초에 한 번씩, 요게 1초 동안 키보드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원래 기본값은 1이에요. 1 1ms 동안 체크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1000이라고 입력하면 1초 동안 키보드를 체크하고, 키보드 입력이 들어올 때까지 1초 동안 기다리다가 만약에 입력이 들어오면 이렇게 넘어가고, 입력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1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임아웃이죠, 타임아웃. 그래서 이렇게 하면 1초에 한 번씩 이 루프가 돌아갈 테니까 조금 컴퓨터가 조금 쉴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 사양이 너무 낮아서 너무 버벅된다, 난 도저히 너무 버벅돼가지고 못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도록 시간을 좀 조정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엔 말판 이동인데, 요 사물 인식을 이용해서, 예전에 그 소프트웨어 교육 초창기 때 제가 이렇게 말판을 아무도 안쓸줄 알았는데 쓰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떠듬어서 이런 말판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요 말판 지금 인쇄를 하셨죠? 사과 그림 있고 바나나 그림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기존에 만약에 어떻게 했죠? 여기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한 번, 두 번, 세번 이동하면 된다. 그렇게 코드를 작성했잖아요. 거기다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과를 보여주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세번 간다. 그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얘는 앞으로 한칸간 다음에 사과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사과를 보여주면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두번 가고, 또 사과를 보여주면 오른쪽으로 돌고 한 번, 두번 앞으로 가고, 그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말판 해볼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사과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오른쪽 돌고 앞으로 두 번, 세 번.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게 이제 앞에서 했던 정지 신호 지키기 했었잖아요. 요렇게 했었는데, 요걸
계속 사용할 거니까 함수로 따로 만들었어요. 함수로. 요거 또 비슷하게,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거의 똑같은데. 루프 돌면서 카메라 읽고, 디텍터하고, 그 결과 그리고, 레이블, 그러니까 결과물에, 여기 넣어준 글자. 예를 들면 사과, 이러면 사과가 포함되어 있으면 요걸 빠져나오는 거죠. 브레이크해서 함수가 끝나겠죠. 그래서 여기 사과, 예를 들면 사과. 사과일 때까지 기다리기라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바나나면 바나나일 때까지 기다리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브레이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리턴을 하셔도 돼요. 사실 요걸 지금은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여기까지 다 코드, 함수까지 만들기엔 좀 그러니까, 요걸 나중에, 지금은 이제 선생님께서 미리 요걸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제가 요거를 따로 라이브러리에 포함을 시키려고 해요. 좀 수업을 쉽게 하려면 요 함수를 그냥 불러다 쓸수 있도록 나중에 넣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면 다 똑같고요.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햄스터 객체 만들고 카메라 만들고 옵젝트 디텍터 만들었죠. 모델 다운로드 했고 로드 했고. 아까 앞에서 만든 함수고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그랬죠? 사과일 때까지 기다리고 오른쪽 돌고 앞으로 획한. 그럼 학생들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 되죠. 사과일 때까지 기다리고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세번 이동.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말판, 첫 번째 말판을 준비하시고, 보드 1번 파일을 열어서 실행을 하시고, 그러면 실행한 다음에 사과를 카메라에 보여주고, 보여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겠죠?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판. 코랩에서는 조금 다른데, 코랩은 그 다른 곳에 있는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걔들이 그 가상 머신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컴퓨터, 내 컴퓨터에 어떤 자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코랩을 사용할 때는, 그쪽 서버에 있는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내 컴퓨터를 사용할 일이 뭐가 있느냐? 여기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 장치, 동글. 동글을 인식을 못 하죠. 이쪽 시리얼 포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걸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나 띄워놓고, 그 다음에 코랩에서, 바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이건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따로 배포를 할 거니까, 코랩에서 연결해서 쓸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는 안 되고요. 제가 프로그램을 배포하면 될 거예요. 코랩에서 할수 있어요. 코랩은 그거 아시죠? 새로 시작할 때마다 프로그램 새로 라이브러리 새로 설치해야 되는 거. 왜냐면 리셋되기 때문에. 근데 뭐 라이브러리 설치가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면 뭐.
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하죠? 앞으로 한칸간 다음에, 여기, 앞으로 한칸간 다음에 두번 반복. 사과 기다리고, 오른쪽 앞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되죠. 보면, 앞으로 한칸간 다음에 사과 기다리고, 오른쪽 앞으로. 사과 기다리고, 오른쪽 앞으로. 반복되니까, 포문으로 두번 돌리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해보시고요. 보어도 2번. 그러니까, 그 기존에 우리가 그냥 말판에서 그 순차 반복 뭐그 선택 그런 거 배울 때 했던 것처럼 그냥 요 사과 인식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로 작성해야 될 부분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빨간색 부분. 수업하시기 편하게 요 웨이트 언틸 프루트 요거는 나중에 제가 라이브러리에 요 함수를 포함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요걸 굳이 이렇게 작성을 안 해도 되니까. 오브젝트 디텍트 클래스에다 넣어놓으면 되겠다. 자, 다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앞으로 가서 사과인 기다리고 오른쪽 돌고 앞으로 가서 바나나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 됐죠? 두 번, 전체 두번 반복하는데 앞으로 가서 사과 기다리고 오른쪽 돌고 앞으로 가서 바나나 기다리고 왼쪽 돌고 그걸 두번 반복한다. 이건 뭐 나중에 또 같은 거니까 나중에 해보시고요. 요거는 좀 다른데 요거는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이제 그 코딩 교육을 할때 이제 그 구조 중에 하나 이제 분기 선택 구조, 분기를 가르치는데, 말로 이제 뭐,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분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학생들 혹시 와닿지 않으면, 확실하게, 분기가 어떤 건지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두 칸을 간 다음에, 요거는 좀 달라요. 그림이 좀 다르잖아요. 사과를 보여주면 왼쪽으로 가고, 바나나를 보여주면 오른쪽으로 가도록. 확실히 분기가 되는 건 조건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기가 돼서 이동을 한다. 자, 여기 코드 함수를 조금 바꿨어요. 여기 이제 여러 개를 집어넣고요. 왜냐하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으니까 둘 중에 어떤 거라도 인식이 되면 빠져나가야 되겠죠. 사과 또는 바나나.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포문을 돌리면서 처음에는 사과죠. 사과가 레이블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럼 사과가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면 리턴하면 되고. 혹은 그 다음에 만약에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건 바나나죠? 바나나가 레이블에 결과에 포함되어 있느냐? 맞다. 그러면 이제 리턴하면 되고, 아니면 또 계속 돌아가고. 그래서 여기 넣어준 사과, 바나나, 뭐 멜론, 어쩌고저쩌고, 이 중에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그때까지 기다린다. 그 중에 하나라도 발견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두번간 다음에 사과 또는 바나나를 인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죠? 그 결과가 사과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돈다. 바나나면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보드 4번. 사과를 보여주면 사과 쪽으로 가고, 바나나를 보여주면 바나나 쪽으로 갈 거예요. 그 콜앱 부분은 제가 완성이 되면 배포를 하고 나서 그 메일링 리스트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메일링 리스트 가입하셨죠? 제가 뭐 메일을 자주 보내지는 않아요.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 것도 뭐 똑같은 거예요. 뭐 보드판만 좀 다르고 분기해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똑같은 거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엔 강아지 산책을 할 텐데 요거는 요거랑 요다음에 운전하기하고 비슷해서
일단은 강아지 산책은 그냥 넘어가고 그냥 설명만 드리고 뒤에 거 운전하기를 해볼 거예요. 비슷한 거라서. 강아지 산책은 원래는 카메라를 위에다 붙이고 앞에 손을 뭐 앞뒤 위아래가 아니고 앞뒤 좌우로 움직이면 그 여기 강아지처럼 이렇게 손을 따라오거나 아니면 물러나거나 뭐 예전에 근접 센서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그거 똑같은 걸 카메라로 이용해서 해보자 그 얘기예요. 일단 손을 찾아야 되니까 손찾기. 그 라이브러리 갖고 카메라 만들었고 핸드포즈예요. 손은 핸드포즈 객체 만들었고 그다음 모델 로드하고 얘는 다운로드가 없는데 왜냐하면 요 핸드포즈는 모델 크기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미리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운로드할 필요 없고 그냥 로드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 루프를 돌면서 카메라 영상 갖고 와서 디텍터하고 디텍터 됐으면 결과를 화면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 그걸 이렇게 창을 띄워서 보여준다. 그리고 체크 키보드 이스케이프 키를 눌러서 체크하고 이스케이프 키를 눌렀으면 루프를 빠져나온다. findHand.py고 요거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카메라에 손을 비쳤을 때잘 찾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기대 이상으로 손을 굉장히 잘 찾아요. 자, 잘 찾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암수를 좀 보여드리면 비슷해요 다. 아까 오브젝트 디텍터하고 비슷한데 객체 생성자가 있고요, 모델 불러오는 게 있고. 요걸 하나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손이 두 개잖아요. 기본값은 여기 풀스로 되어 있으면 손을 하나만 찾는 거고요. 요걸 트루로 하면 손을 양손을 다 찾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디텍터하고 손을 찾고, 그다음에 결과를 그리고 요거는 좌표. 좌표인데 요 한가락 요 빨간색 점들의 좌표를 다 불러오는 건데 엑소의 좌표를. 핸드는 왼쪽 손이냐 오른쪽 손이냐, 그 다음에 아이디는 그몇 번째 손가락이냐. 5 일단 5이면 모든 빨간색 점들이고요. 그 다음에 0번은 손목, 그 다음에 여기 엄지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손가락. 그렇죠? 그 다음에 인덱스는 손가락의 요 마디 번호. 제 손가락 끝이 0번이고, 그다음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외우기가 쉽죠? 손가락 번호 1, 2, 3, 4, 5. 그 다음에 손가락 마디 번호가 끝에 끼는 0이고, 그 다음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좌표계는 가로 방향이 이제 증가하는, X 값이 증가하는 방향이고, 우리가 보통 쓰는 좌표계하고 뒤집어져 있죠. 이게 보통 이미지 좌표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Y축이 아래 방향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값이 커져요. 좌표 값이. 영상 처리할 때는 항상 이런 좌표계를 사용을 해요. 그다음 요거는 손바닥에 요 사각형 박스의 그 좌표, 꼭지점 좌표. 그리고 사각형의 폭, 높이, 면적. 그리고 디스턴스는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그리고 단위는 이제 픽셀 단위로 측정하는 거겠죠. 이미지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요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하고 수평선의 요 각도. 뭐 디그리 값으로 리턴하는 거고, 요 라디안 값으로 리턴하는 거예요. 오늘 실습에서는 그냥 다 디그리를 할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여기서 피처 벡터를 갖고 오는 건데, 여기서 피처는 손가락 요각 관절의 좌표 값이에요. 여기서는. 필터링을 할수 있는데, 뭐 검지 손가락 데이터만
갖고 온다든지, 손가락 번호를 입력하면 뭐 금지하고 중지만 갖고 온다든지, 5를 하면 전체를 다 갖고 오는 거죠. 특징 베타를 나중에 이제 인식기 만들 때 이걸 사용할 거예요. 아, 오늘은 입문이니까 인식기를 만들지는 않을 거고 이거 쓸 일이 없겠죠. 일단 강아지 산책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고, 햄스터 만들었고, 카메라 만들고, 핸드포즈 만들었고, 그다음 모델 로드 했고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3, 2, 1한 다음에 루프를 돌면서 영상 갖고 오고, 요거는, 요걸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가 힘든데, 나중에 함수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요건 뭐냐면, shape이라는 게요 이미지가 사실은 numpy의 그 array인데, 그게 shape은 index 0이 높이, index 1이 폭, 가로 폭이에요. 그래서 가로 폭, 이미지의 가로 폭 width죠. 그걸 반으로 나눴으니까 x 방향으로 중앙, 이게 중간 값이죠. 중심. 그리고 detect 한 다음에 면적을 구해서, 오른쪽 손의 면적, 오른쪽 손의 면적을 구해서 5만보다 작으면, 5만보다 대충, 요 숫자는 그 봐가면서 조정하시면 되는데, 오른쪽 손의 면적이 뭐보다 작다는 거는 뭐죠? 카메라에서 손이 멀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움직이고, 만약에 반대면, 아니면 카메라에 가까이 있다는 거니까 뒤로 물러나고, 옛날에 그 건전 센서랑 거 비슷하죠? 그래서 바퀴의 속도를 30%,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죠, 바퀴가. 뒤로. 그 다음에, 오른쪽 손바닥에 XY 좌표, 그 오른쪽 손바닥 중심에 XY 좌표죠? 거기에서 X가 인덱스 0이고, 두 개니까, 값이 두 개니까, 인덱스 0은 X 값, 인덱스 1은 Y 값인데, 인덱스 0이니까 X 값이겠죠? X 좌표 값이, 손바닥의 X 좌표 값이, 아까 중심에 플러스 50보다 더 크면,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이미지의 오른쪽에 있다, 손이. 그러면, 왼쪽 바퀴는 줄이고, 오른쪽 바퀴는 속도는 높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왼쪽, 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약간. 그 다음에 반대로 작으면, 더 왼쪽에 있으면, 이번엔 반대로 왼쪽 바퀴 속도를 늘리고 오른쪽 바퀴 속도를 줄여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손바닥을 쫓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카메라를 로봇 위에 올려놓고 하면 더 실감이 나는데, 그냥 USB 카메라로 해도 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바퀴를 돌린다.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보다는 운전하기를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양손을 다쓸 텐데, 양손을. 그러면 아까 그, 요 각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구해서, 여기 조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각도가 있다. 손이, 우리가 운전 다 해보셨죠? 자동차 핸들을 돌린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양손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겠죠? 그러면 요 각도가 있을 텐데,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자동차가 왼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주행 속도가 있고요. 주행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 바퀴 속도는 줄이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늘리면, 왼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각도 값만큼 왼쪽 바퀴 속도에서 빼고 오른쪽 바퀴는 더한다. 그럼 되겠죠. 요 양수 값이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그냥 더하면 각도 값이 좀 크니까, 값이 그냥 더하면 너무 이렇게 확확 움직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알파 값을 곱해서 좀 줄여가지고 빼고 더할 거예요. 요걸 그대로 이제 코드로 작성하면 되죠. 알파 값은 뭐0.5 정도 뭐 하면 될것 같고요. 주행 속도는 한30 정도로 합시다. 자, 그러면 봅시다. 라이브러리를 갖고 왔고, 햄스터 만들었고, 카메라 만들었고, 핸드포즈 만들었고요. 그냥 모델 로드했고, 이때 양손을 다 인식하기 위해서 트루로 했죠. 보스 핸즈를 트루로 했다. 카운트다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루프 돌면서 카메라 양손 갖고 와서 디텍트가 됐으면, 자, 왼쪽 손바닥에 XY 좌표, 오른쪽 손바닥에 XY 좌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각도.
아, 요두 개의 포인트를 잇는 직선하고 수평선 사이의 각도, 요거죠. 요 각도를 디그리 값으로 갖고 왔고요. 앵글에 한번 프린트 했고, 까만창에다가 표시를 했고, 만약에 요 앵글이 넌 값일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계산을 못했을 때, 예를 들면 요쪽 좌표 값이 없다거나, 뭐 왼손이 없다거나 오른손이 없으면 계산을 못하겠죠? 그러면 넌 값이 리턴되는데, 넌이 아니면 그럼 제대로 이제 계산이 됐다는 거고, 그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주행 속도 30, 30에 알파 값 0.5를 앵글에다 곱해서 빼고, 왼쪽 바퀴는 빼고 오른쪽 바퀴는 됐다. 그렇게 휠 값, 휠의 속도를 설정을 하고요. 만약에 아니면 넌이면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못했으면 그냥 스탑. 그리고 결과를 화면에 그리고, 만약에 손을 못 찾아도, 하나도 못 찾아도, 스탑. 그리고 카메라 화면 보여주고, 키보드 체크하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어요. 요 핸드 드라이버, 요 파일을 실행을 하고, 한번 운전을 해보세요. 화면에서 운전 다 해보세요. 자동차 핸들 돌리듯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거 좀, 뭐, 재밌다고 하시니까. 뭐 트랙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동차를 조정하면서 경주를 해도 재밌겠죠. 트랙 만들어서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학생들이 재밌을 거예요. 트랙 만들어서 하면 잘 움직이죠. 운전을 잘 하시면 돼요. 나중에 종이에다가 크게 트랙을 그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그 뭐죠, 뭐 꽃갈 콘처럼 생긴 거 있죠? 그런 걸 세워놓고 길에다가 슬라름을 해보셔도 되고. 자, 손 모양 이식을 해볼 텐데 요거는 다른 의미는 아니고 원래 이제 입문바가 아니고 보통 이제 제가 제대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해보거든요. 티처블 머신으로도 인식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규칙을 찾아서 규칙을 코드로 작성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티처블 머신 얘는 이미지 분류를 하는 거라서 뭐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더 다른 분류기를 사용해가지고 좀더 이제 손모양 인식을 해보고 뭐 그런 걸쭉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입문반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티처형 머신 요거는 티처형 머신 연동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티처형 머신 자체에도 카메라에서 영상을 바로 입력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요 함수는 이제 이미지를 수집을 한 다음에 파일 업로드로 진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컬렉트 이미지가 있고, 레코드 이미지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둘다 이제 영상을, 캡처하는 건데, 요거는 여기 적혀있듯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영상을 촬영해서 저장하는 거고요. 어디다가? 요 폴더에다가. 그렇죠. 폴더 이름은 한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요두 번째 거는 똑같이 이제 캡처하는 건데, 요 폴더에다 저장을 하는 건데, 요거는 시간 간격 100ms, 그러니까 0.1초마다 한 번씩 20장을 찍는다. 그 얘기예요. 그 마음의 준비를 할 카운트다운을 3으로 했고요.
321한 다음에 이제 바로 저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0.1초마다 한 번씩 20개를.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랩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에 들어있는데, 랩 패키지는 어떤 거냐면, 제가 왜 랩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모아놨냐면, 랩 패키지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뭐 동물원 뭐 기타 등등 뭐 있는데,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혹은 코드만으로 안 되는, 뭔가 어떤 우리가 시나리오를 갖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걸 미리 제가 다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그냥 실행시켜서 수업을 그냥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들은 다 랩이라는 패키지에다 포함을 시켜 놨어요. 그 다음에 코라고 하면,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막 설명문이 막 화면에 표시되거든요. 뭐 하세요? 뭐 영상을 찍으세요? 어쩌고저쩌고. 그걸 한글로 표시를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언어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어하고 한글. 자, 카메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 만든 캠을 여기다 넣어줬죠. 그 다음에 요 폴더에다 저장하겠다. 컬렉트 이미지라면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위 저장하고, 바위 저장하고 보호 저장하면 되겠죠. 이미지들을 모으면 되겠죠. 혹은 레코드 이미지는 똑같이 카메라 객체 넣고 나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200ms 0.2초에 한 번씩 30장을 찍겠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돌리면 카운트다운 3, 2, 1한 다음에 바로 0.2초마다 한 번씩 촬영을 해가지고 30개를 찍어서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가위, 바위보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제가 올려드린 그 강의 자료에 그 예제 폴더에 보시면 제가 미리 요 사진을 다 넣어놨어요. 제 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으로 하면 잘안될 수도 있어요. 제 손으로 학습을 하면. 그래서 직접 이미지를 모아서 하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티처 머신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오늘은 제가 설명만 드리고 어떻게 연동하는지만 설명해 드리고 나중에 한 번씩 해보세요. 티처 머신을 사용해 보셨죠? 그래서 여기 카메라를 클래스 이름을 지금 가위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요 클릭한 다음에 요 글자를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카메라 직접 촬영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까 수집한 파일들을 올리려면 업로드를 하시면 되죠. 일단 여기서 업로드로 할게요. 그래서 아까 수집한 이미지, 가위 이미지를 다 전체 선택해서 열기 하면 쭉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클래스 툴을 바위로 바꾸고 또 업로드해서 이번엔 바위 이미지 다 넣고 그다음에 클래스를 추가한 다음에 애드 클래스 한 다음에 클래스 3번을 보로 바꾸고 또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트레인. 요즘은 티처 머신이 다 한글화가 돼가지고 한글로 표시가 될 거예요. 한글로. 예전에 제가 캡처해놓은 거라 영어로 돼 있는데 한글로 다 나와요. 네, 트레인을 하고 트레이닝이 다 됐으면 다 되면 익스포트. 아마 지금은 아마 모델 내보내기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한글로. 그래서 익스포트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텐스플로우 중앙에 있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중앙에는 텐스플로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 마이 모델 아마 한글로는 내 모델 올리기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시간이 좀 걸려요. 클릭하고 나면 업로드할 때까지 업로드가 다 끝나면 아니다. 업로드하고 나면 이렇게 그 버튼 글자가 바뀌는데 여기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다 끝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그럼 요 다운로드 된요 파일을 압축을 풀면 되겠죠. 어떤 디렉토리에다가. 근데 헷갈리는 거 그냥 여기다 푸세요. 자기가 푼 폴더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요 폴더에다 내가 풀었다. 그럼 요 폴더 내에 요 파일이 두 개가 있겠죠. 요거 요 폴더 경로를 어디서 사용하느냐 하면 자, 여기서 사용을 하겠죠. 티처 머신 이미지 클래스인데 모델을 로드하는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됐죠. 아까 그 폴더를 모델을 불러온다. 로드한다.
요 경로에서, 요 폴더에서. 아까 요 폴더, 요걸 임명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류, 인식을 한다. 이미지를, 새로 들어온 이미지를 분류를 해서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겠죠. 그 결과 레이블을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컨피던스 값, 신뢰도 값을 반환하고, 0에서 1 사이. 신뢰도 값이라는 게 제가 따로 여기서 설명 안 드렸는데, 컨피던스, 영어로 하면 컨피던스고요. 이건 뭐냐면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가위 1 확률, 바위 1 확률, 보 1 확률. 그 확률값이 가장 큰게 이제 선택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겟 레이블은 그 확률값이 가장 큰 하나의 레이블을 반환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확률이 가장 큰 클래스의 그 컨피던스 값을 리턴하는 거고, 요거는 all이라고 붙어 있는 건 모든 레이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세 개가 다 리턴이 될 거고, 리스트로 리턴이 되겠죠. 이것도 가위의 컨피던스, 바위의 컨피던스, 보의 컨피던스 값, 확률 값이 다 반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해보면, 일단 티처 머신 아까 그냥 넘어갔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티처 머신 만들었고, 객체를, 그 다음에 로드 모듈, 아까 그 경로죠. 아까 그 폴더죠. 압축을 푼 폴더. 그럼 여기서 모델을 갖고 오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 객체 만들었고, 카운트다운 하고, 카메라 영상을 갖고 와서 이제 인식을 하고요. 만약에 인식이 되면 이제 추론을 반환하겠죠. 인식이 됐으면 레이블 값을 갖고 와서 출력을 한다. 그럼 가위이면 가위가 프린트 될 거고, 바위면 바위가 프린트 되겠죠. 나중에 요건 해보시고요. 요거는 컨피던스 값.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확률이라 그랬는데, 가위도 뭐 0.5, 바위가 0.3, 보가 0.2. 그러면 가위가 가장 크니까 가위라고 답변을 할 텐데, 근데 0.5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컨피던스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거는 인식이 안된 걸로 처리하겠다. 뭐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컨피던스 값을 갖고 와서, 컨피던스 값이 예를 들면 0.8보다 클 때만 내가 인식이 된 걸로 하겠다. 그렇게 할때이 컨피던스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일일이 컨피던스 값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프리딕트를 할때 값을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프리딕트를 할때 신뢰도 값이 0.8인 경우에만, 프리딕트, 그렇게 인식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해볼게요. 얼굴 검출. 이번에 얼굴을 찾는 건데, 간단하게 찾는 거예요. 얼굴 찾는 게두 가지 클래스가 있는데, 하나는 페이스 디텍터고, 하나는 페이스 메쉬라는 게 있는데, 페이스 메쉬는 훨씬 더 복잡한 얼굴의 그 요소들을 다 찾는 거고요. 페이스 디텍터는 간단하게 눈, 코, 입, 귀 정도까지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 객체 생성자고, 디텍터 하는 거, 그 다음에 결과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얼굴의 사각형 박스에 꼭지점 좌표 얻는 거, 컨피던스, 얼굴을 찾은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됐느냐, 그러니까 확률이,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됐느냐, 얼굴을 찾았을 확률이 얼마나 됐느냐, 그 다음에 사각형 박스의 폭, 높이, 면적. 그 다음에 XY 좌표, 각 요소의 XY 좌표인데, 각 요소는 전체 다를 리턴할 수도 있고, 왼쪽 눈, 오른쪽 눈, 코, 입, 왼쪽 귀, 오른쪽 귀의 XY 좌표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크랍은 딴건 아니고, 그 사각형 박스, 얼굴에 사각형 박스가 있죠. 그만큼 영상을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얼굴 찾는 걸 해봅시다. 페이스 디텍터를 만들었고요. 이미지 하나 갖고 와서 디텍터하고, 디텍터 했으면 그리고 보여주고. 그래서 페이스 1번 요걸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그럼 얼굴을 잘 찾는지 굉장히 잘 찾아요. 빠르게.
이렇게 얼굴을 찾으면, 얼굴의 위치를 찾고 나면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얼굴에다 가면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얼굴의 움직임을 가지고 뭔가를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얼굴 잘 찾죠? 이건 그냥 크롭한 거니까, 그냥 얼굴을 그냥 잘라낸 거니까, 그냥 뭐별 의미는 없고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이건 나이 성별을 알아낸 거 해봅시다. 생각보다 성별은 잘 알아내는데, 나이는 뭐 그렇게 아주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면. 어쨌든, 나이 성별 디텍트하는 클래스 객체, 생성자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 모델을 로드하는 거, 그 다음에 젠더 모델을 로드하는 거. 다운로드하는 거, 에이지 모델 다운로드하는 거, 젠더 모델 다운로드하는 거, 그냥 디텍트하는 거, 결과 그리는 거, 사실 다 비슷비슷하죠. 요거는 일단 레이블을 얻는 건 아시겠죠? 요거 글자로 0부터 2까지, 0세부터 2세까지, 4세부터 6세까지 요런 레이블을 리턴하는 게 있고요. 요거는 똑같은 건데 레이블 요거 문자열 대신에 인덕스, 이렇게 요게 인덕스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되겠죠. 인덕스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컨피던스 값 리턴하는 거고, 성별도 마찬가지로 레이블을 리턴하는 거, 메일 혹은 피메일 둘 중에 하나를 리턴할 거고요. 요거는 인덕스, 메일이 0이고 피메일이 1이죠. 인덕스를 리턴한다. 실패하면 마이너스 1. 그다음 컨피던스 값. 자, 에이지 젠더 디텍터 만들었고요. 에이지 모델 다운로드하고 젠더 모델 다운로드했고, 에이지 모델 로드하고 젠더 모델 로드한 다음에 이미지를 갖고 와서 디텍트 하고, 그렇죠? 디텍트 했으면 그리고 화면에 그 다음에 보여주고, 에이지 젠더 파일이에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해보시면 성별은 잘 맞추는 것 같은데, 나이는 조금, 그게 좀잘 인식되게 하려면, 카메라의 얼굴을 조금 크게 보이도록 하시고, 마스크는 벗으시고, 무표정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조금, 이게 잘 인식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학습을 할때 사용한 학습 데이터가 외국 사람들 거일 거예요. 분명히. 이거 외국에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외국 사람으로 했을 거니까. 동양 사람은, 조금 더 어리게 나이가 표시되든지 아니면 조금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요거는 요걸 이용해서 나이를 알아낸 걸 이용해서 룰루판에 요 화살표를 로봇에 붙인 다음에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 자, 요거는 사실 입문자용은 아닌데 입문자용은 아닌데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라이브러리 갖고 오고 햄스터 객체 만들고 카메라 만들고 에이지 젠더 디텍터 만들었고요. 모델 다운로드해서 로드했고요. 그다음에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인덱스에서 인덱스가 이제 여기가 보면 여기가 인덱스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요 하나가 45도예요. 전부 다 8개니까 360을 8로 나누면 45도. 그 다음에 중앙에 해야 되니까 반만큼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 값에다 45를 곱한 다음에 요 45에 반만큼 더 했어요. 그럼 그 칸의 중간이 될 테니까. 그거 앵글.
너 계산을 한 거고, 그 앵글만큼 왼쪽으로 제자리 돌기를 한다. 그 각도만큼.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번 움직이면 이전 값만큼에서 그 차이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차이만큼 돌아야 되니까 이전 각도 값을 빼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로 이전 값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고, 그다음에 루프를 계속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 했고, 요 패럴렐이라는 건 뭐냐면, 뒤에 보시면 요것도 무한 루프죠. 무한 루프가 하나가 있고, 요것을 움직이는 게, 네, 카메라 영상 처리하는 게 무한 루프가 하나가 있죠. 무한 루프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동시에 돌릴 수가 없어요. 파이썬에서. 그래서 요 패럴렐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병렬로 돌려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하나는 메인 스레드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 요 컨트롤이라는 함수는 다른 스레드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돌린다. 패럴렐은 콤마에서 함수를 여러 개 넣을 수가 있는데, 그 넣어준 함수들이 다 병렬로 돌아가게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둘다 무한루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병렬로 처리를 한 거고요. 근데 왜 이게 무한루프가 두 개냐?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 처리하는 루프는 따로 있겠죠. 무한루프 지금까지 해왔듯이. 근데 로봇을 요거 돌아 회전하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회전하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요걸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따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아까 그 눈금판 위에서 요 화살표가 이렇게 찌 돌아가겠죠. 나이에 맞춰서 총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해보면. 그래서 얼굴 안 움직이고 표정도 안 바꾸고 얼굴 좀 크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얘도 거의 안 움직이는데 잘못하면 조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룰레판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얼굴 표정. 요거는 사실 요것도 제가 원래는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기본적으로 원래 그 이미 학습되어 있는 얼굴 표정 인식기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고, 티처형 머신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학습기를 돌려서 이미지 분류 말고, 티처형 머신 이미지 분류 말고, 다른 학습기를 우리가 또그 데이터를 모아서 돌려서 해보고, 뭐 그런 과정으로 이제 했었는데, 오늘은 입문 과정이니까, 요, 그냥 기존에 만들어진 모델을 그냥 불러와서 돌려보는 정도 오늘 해볼 거예요. Facial Expression, 이라는 클래스고요. 그 생성자고, 그 다음에 랭귀지가 있죠. 왜냐하면 얼굴 표정이 레이블이 표시가 되는데, 위에 그 화면에 표시가 되는데, 그 언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영어 아니면 코리안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다음 모델 로드하는 거, 디텍트하는 거, 그리고 결과를 레이블을 표시하는 거. 그다음에 레이블을 얻는 거, 컨피던스 값 얻는 거, 얼굴 사각형 박스 꼭지점 좌표 얻는 거. 자, 여기 보면 레이블이 영어로는 angry, disgust 이렇게 있고. 네, 한글로는 화남, 혐오, 두려움. 그요 랭귀지를 뭘로 선택하는 랭귀지를 코로 선택하면 이렇게 레이블 값이 여기 한글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해봅시다. 카메라 만들었고, 페이셜 익스프레션 만들었고, 언어를 코로 했고요. 그다음 모델 로드 했고, 그다음 영상 갖고 와서 디텍트하고 디텍트된 결과 그리고 화면에 보여주고, 그것도 순서는 다 똑같죠. expression.py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얼굴 표정이 잘 되는지. 일단 놀람은 잘 되고요. 제가 해보니까 놀람 잘 되고, 행복 잘 되고, 그 다음에 무표정 잘 되고, 화남은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하셔야 될 거고요. sad는 잘안 돼요. sad는 잘안 되더라고요. 제일 잘 되는 게 놀람, 뭐 행복 이런 것들. 두려움은 사실 표현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슬픔이 좀 진짜 과장되게 하지 않으면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직접 그 다른 학습기를 이용해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가 그때가 결과가 더잘 되도록 인식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미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요거 얼굴 표정 인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돌렸던 자동차 스탑 사인 대신에 얼굴 표정으로 해보자. 그건데 설명드리면 페이셜 익스프레션 객체 만들었고 모델 로드했고요. 다 똑같고 디텍트하고 디텍트한 결과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갖고 와서 그 레이블 값이 놀람 또는 화남이면 멈춘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사람이 놀라거나 화나면 멈춘다. 자동차를. 그리고 그 표정이 아니고 다른 표정이면 계속 움직인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디비디비딥 게임인데 디비디비딥 게임이 뭔지 아시죠? 사실 요것도 위에 올려놓고 하면 더 잘, 더 실감 나는데 마저 보고 하니까. 근데 USB 카메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걸 설명드릴게요. 원리를 어떤 식으로 그 고개를 돌렸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코 있죠, 코? X 좌표. 코에 X 좌표가 있을 거고 왼쪽 눈에 X 좌표, 오른쪽 눈에 X 좌표가 있죠. 여기서 왼쪽 오른쪽은 카메라 그 이미지 기준이에요. 영상 기준. 사람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얘가 왼쪽 눈이고 얘가 오른쪽 눈이에요. 왼쪽 눈까지 코에서 왼쪽 눈까지 가로 그리 그 X 좌표의 차이의 절대값. 그다음 오른쪽 눈까지의 거리. 요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요게 더 짧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린 거고 오른쪽까지 거리가 더 짧으면 오른쪽으로 돌린 거겠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는지 오른쪽으로 돌렸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일단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고 햄스터 만들고 카메라 만들고 페이스 디텍터 만들었고 그다음에 방향은 왼쪽 오른쪽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요거는 결과를 보여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 로봇의 방향 레프트 아니면 라이트 두 개겠죠. 사람의 방향 요것도 레프트 아니면 라이트 두개 중에 하나겠죠. 그게 이제 들어옵니다. 넣어서 함수를 호출하면 일단 프린트를 했고요. 로봇의 방향, 사람의 방향을 프린트를 했고, 그 다음에 방향이 로봇의 방향이 왼쪽이면 지금 로봇이 사람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방향이 왼쪽이면 오른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30도를 돌고, 만약에 아니면 라이트면 왼쪽 거꾸로 왼쪽으로 30도를 돌고요. 이걸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거꾸로 오른쪽으로 30도 돌았으면 왼쪽으로 30도 돌고, 왼쪽으로 30도 돌았으면 오른쪽으로 30도 돌면 되죠. 그 다음에 돈 다음에 만약에 방향이 같으면 잘못한 거니까 빨간불을 켜고 사이렌 소리를 내고, 만약에 방향이 다르면 제대로 한 거죠. 그러면 초록색 불을 켜고 굿잡 잘했다고 소리를 내고, 그러고 나서 원상복구. 그래서 움직임을 표현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가면 이제 루프를 돌면 무한루프를 돌면서 처음에 디비디비디 소리 한번 내고 그다음에 아까 디렉션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레프트 아니면 라이트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해서 초이스라는 함수가 그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해서 레프트 또는 라이트 둘 중에 하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럼 로봇 디렉션이 랜덤하게 결정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레프트라는 글자 또는 라이트라는 글자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겠죠. 그다음에 마이 디렉션 처음에는 방향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none으로 하고요. 카운트다운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도록 카운트다운 하고요. 루프를 돌면서 카메라 영상 갖고 와서 디텍트하고 얼굴을 찾았죠. 왼쪽 눈에 XY 좌표, 오른쪽 눈에 XY 좌표, 코에 XY 좌표를 얻은 다음에 XY 좌표에 인덱스 0이 X 좌표죠. 그래서 왼쪽 눈의 X 좌표하고 코의 X 좌표의 차이의 절대값, 그게 왼쪽 눈까지의 거리. 오른쪽 눈의 X 좌표, 코의 X 좌표 차이의 절대값이 오른쪽
눈까지의 거리. 그리고 요 차이가 뺀게 디프. 디프가 10보다 크면, 그게 0보다 크면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0이라는 거는 왼쪽까지의 거리, 오른쪽 눈까지의 거리가 다 같다는 얘기죠.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서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이게 조건이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좀 여유를 둬서 10보다 크면, 마이너스 10보다 작으면 이렇게 했어요. 나는 정면을 보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개가 나도 모르게 살짝살짝 움직일 수가 있겠죠. 0으로 하시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유를 두고 한10 정도로. 디프가 10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왼쪽 거리가 더 크니까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돌린 거죠. 디렉션은 사람의 디렉션은 오른쪽이다. 아니고 반대로 마이너스 10보다 작으면 왼쪽이다. 그래서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고 체크키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쇼 리절트. 쇼 리절트가 아까 앞에서 만든 함수죠, 요거. 로봇의 디렉션하고 사람의 디렉션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로봇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맞는, 같은지 다른지 판단해서 표현을 하고 다시 원상 복구시키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요걸, 요게 파일이 dbdbdip이라는 파일이에요. 요걸 불러와서 한번 dbdbdip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햄스터 오브젝트? 지금 햄스터 클래스, 여기 잠깐 객체 만드실 때, 이걸 햄스터로 하셨어요? 지금 갖고 계신 로봇이 햄스터예요? 하드웨어가? 그러시구나. 그래서 햄스터로 하셨구나. 햄스터에는 사운드 기능이 없어요. 로봇 자체가.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걸 좀 바꾸셔야 되는데, 사운드라는 함수가 없으니까, 요 대신에 뭐 비프라는 게 있거든. 삐 소리 내는 거. 혹은 노트를 쓰면 음높이를 조정할 수가 있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런 걸로 소리를 내는 걸로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노트가 좋겠네요. 노트에서 뭐 C가 도죠. C4 하면 4 옥타브의 C 도음이 되죠. 기본음이고, 뭐 잘했으면 좀 솔음 정도 G4 이렇게 해서 노트 갈로 G 따옴표 G4 이런 식으로 음높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사운드는 햄스터 S에만 있는 거라서. 여기 DVD 게임을 재밌게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팔올리기를 해볼 텐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게 있고 두 번째 게 있는데,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내용은 비슷하니까, 첫 번째 거는 그냥 설명만 하고, 두 번째 거 청기백기 게임으로 갈게요. 요거는 일단 팔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포스트잇 플래그로 하면 조금 편해요. 근데 포스트잇 플래그도 접착력이 좀센게 있고 접착력이 약한 게 있더라고요. 너무 약한 거는 잘 떨어지니까 좀 접착력이 좀센 걸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냥 여기에 붙이면 되죠. 나사를 건드리지 말고 나사보다 위에다가 이렇게 팔을 만들어 붙이시고요. 혹은 빨대를 여기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셔도 되고요.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붙이셔도 되고요. 어떠한 형태로든 팔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보이니까 눈에 어떤 팔을 들었는지를. 자, 이번에는 사람의 신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몸의 자세를 알아내기 위해서 바디 포즈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건데, 이거는 생성자 모델 불러오는 거, 그다음에 디텍트하는 거, 결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좌표 얻는 거. 좌표를 왼쪽 눈, 오른쪽 눈, 코의 왼쪽 귀, 오른쪽 귀, 목,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왼쪽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 왼쪽 손목, 오른쪽 손목, 왼쪽 손, 오른쪽 손, 왼쪽 힙, 오른쪽 힙, 그다음에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왼쪽 발목, 오른쪽 발목, 왼쪽 발, 오른쪽 발에 X좌표를 얻을 수 있어요. XY좌표를.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왼쪽이 카메라 영상 기준으로 영상에서 왼쪽이면 왼쪽이에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리고 두 점과의 거리, 뭐 각도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고요. 네, 요거는 뭐 핀셋 저장하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인식기를 우리가 직접 돌릴 때 필요한 거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요걸 한번 해봅시다. 카메라 객체 만들고, 바디 포즈 객체 만들고, 모델 로드했고요. 루프 돌면서 카메라 영상 얻어서 디텍트하고, 뭐다 항상 똑같죠. 너무 똑같아서 같은 트리예요. 트리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 그리고 화면을 보여주고 똑같죠. 요 그냥 요 인식기만 계속 디텍터만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조금 카메라에서 좀 멀리서 하셔야 될 거예요. 너무 가까이 붙으면 잘안 보이니까 화면이 안 보이니까 조금 카메라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지면 발까지 다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 한 상반신 정도만 보여도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바디 1.1이라는 파일이에요. 바디 1.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제가. 자, 요첫 번째 거는 팔 올리기를 이제 설명만 드릴 건데, 똑같이 이제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그다음에 객체 만들었고요. 모델 불러왔고 그다음에 Y좌표 어떻게 판단할 거냐, 팔을 들었다는 것은 Y좌표를 손의 Y좌표하고 어깨의 Y좌표를 비교를 해서 손의 Y좌표가 더 작으면, 그게 아까 좌표계가 여기 거꾸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의 Y좌표하고 어깨의 Y좌표를 비교해서 이렇게 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팔을 들고 있으면 손의 Y좌표가 어깨 Y좌표보다 더 작겠죠. 그러니까 더 작으면 팔을 들었다. 그래서 왼쪽 팔 손의 Y좌표가 왼쪽 어깨 Y좌표보다 작으면 왼쪽 팔을 들었다. 그리고 오른쪽 손의 Y좌표가 오른쪽 어깨 Y좌표보다 작으면 오른쪽 손또 들었다. 둘다 들었으니까 양손. 왼쪽 손만 들었으면 왼손, 오른쪽 손만 들었으면 오른손. 이렇게 프린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로테이트 휠스라는 건 바퀴를 돌리는 건데 90도. 속도는 50%, 최대 속도의 50% 속도로 돌린다. 그러면 90도로 돌렸다가 마이너스 90도로 돌리니까 팔을 들었다가 다시 내리겠죠? 그다음에 왼손도 맞죠? 왼손,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이렇게 돌리도록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 인식하는 로봇을 바퀴를 90도 돌렸다가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패럴렐로 돌렸어요. 병렬로. 이미지 갖고 오고 디텍트하고 그다음 XY좌표를 얻으면 되겠죠. 왼쪽 손에 XY좌표를 얻은 다음에 인덱스 0은 X좌표고 인덱스 1은 Y좌표니까 인덱스 1 해서 Y좌표를 얻었고, 똑같이 오른쪽 손에 Y좌표, 왼쪽 어깨에 Y좌표, 오른쪽 어깨에 Y좌표를 요 변수에다 대입을 한 거죠. 대입해놓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해서 도는 거, 얘는 대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요 루프에서. 소위 값은 지금 다 0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팔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로봇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겠죠. 팔을 계속 들고 있으면 지금 로봇이 올렸다 내렸다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올렸다 내렸다 계속 할 거예요. 들고 있는 팔 쪽을. 자, 요거는 설명만 드리고 요걸 해봅시다. 1200 게임을. 로봇에 팔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 게임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코드를 실행하면 이번엔 로봇이
왼팔 또는 오른팔 또는 양팔을 올렸다가 내릴 거예요. 그럼 올렸다가 내리는 그 사이에 똑같은 모양으로 팔을 올리고 로봇이 팔을 내릴 때까지 자세를 유지하면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올렸다 내릴 텐데 왜냐면 예를 들면 왼팔을 올렸다가 내리는 때 왼팔을 내가 딱 들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유지를 하고 있으면 점수를 얻는 거예요. 먼저 내리면 안 되고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얘가 팔을 다 내렸으면 또 이제 차렷 자세에서 다시 하면 되겠죠. 라이브러리 갖고 오고 그다음 햄스테스 만들고 카메라 만들고 바디 포즈 만들었고 모델 로드했고 암스라는 리스트를 만드는데 레프트 라이트 보스 세 개를 넣어놨고요. 리스트에다가 아까 앞에서 한거 똑같죠? 그다음 컨트롤은 스코어를 처음에 0점이고요. 루프를 돌면서 일단 암스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초이스를 하는 거죠. 요세개 중에서 하나를 레프트 또는 라이트 또는 보스 중에 하나가 리턴이 되겠죠. 그게 로봇 암이라는 변수에 대입이 되고 그게 레프트냐 라이트냐 보스냐에 따라서 왼쪽 팔을 올렸다 내렸다, 오른쪽 팔을 올렸다 내렸다, 양쪽 팔을 올렸다 내렸다 로봇이 하고요. 이것도 햄스터에서는 안 돼요. 이 함수 햄스터 SF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도 돌기 이런 게 햄스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한 거와 똑같이 좌표 Y 좌표를 비교해서 양손을 들었느냐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판단을 하고요. 아무것도 안 들었으면 넌으로 가고 그다음에 프린트 한 거고 만약에 팔이 같으면 이제 올렸다가 내렸잖아요. 올렸다가 내렸으니까 그 이후에 팔이 같으냐를 보고 같으면 플러스 1점 아니면 마이너스 1점. 그러니까 같으면 또 초록색 굿잡 소리 내고 빨간색 불 켜고 잘못했으면 사이렌 소리 내고 뭐 그런 식으로 쭉 돌아가도록 한 거고요. 요 루프는 실제 제어하는 루프고 마찬가지로 패러렐로 돌리고 요거는 카메라 영상인 시간 루프를 따로 돌리는 거죠. 카메라 영상 갖고 오고 디텍트하고 아까 그 그대로예요. 좌표 Y 좌표 다 얻어서 대입하고 요 앞에 거 똑같죠. 요 부분은 그리고 요 부분만 다른데 로봇의 손을 올렸다 내리고 그때 나의 사람의 손이 어떤 걸 들고 있는지 찾아서 인식을 해서 비교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플러스 1점 또는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걸 그냥 간단하게 한번 실행만 팔을 붙이셨나요? 안 붙이셨으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팔을 안 붙이면 어떤 팔을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동물원 요것도 해볼 텐데 요거는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결정 트리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그 기계학습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설명을 할때 대부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코드를 직접 작성을 했잖아요. 어떤 규칙을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을 코드를 작성해서 예를 들면 로봇이 길을 어떤 위치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순차 반복 뭐 선택 뭐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앞으로 한칸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넣어줬죠. 규칙을 넣어준 거예요. 일종의 혹은 예를 들면 길찾기 알고리즘 뭐 자수법 이런 걸또 코드로 작성해 가지고 넣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코드로 작성해 넣어주는 게 기존의 방법이죠. 그게 이제 규칙을 사람이 직접 컴퓨터에 입력해 주는 코드로 작성해 주는 그 기존의 방법이 있었다면 이게 상황이 복잡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지면 우리가 사람이 규칙을 찾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한테 스스로 규칙을 찾도록 하는 게 이제 기계학습인데 그게 말로 설명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잘안 느껴지거든요. 실감이 잘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결정 처리라는 거는 이제 그 결정 처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 규칙이 컴퓨터가 규칙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왜냐하면 결정 처리라는 게 결국 if then rule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f then 룰이죠. 규칙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구나 하는 걸 실제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제 결정 트리예요.
그래서 결정 트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동물원이라는 시나리오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이런 말판, 그리고 동물 사진이 있고요. 이제 3단계로 진행을, 원래 3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그냥 그 인식기를, 사물 인식을 이용해서 해보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이 카메라 입장에서 한번 해보고, 세 번째는 그걸 직접 만들어 보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말판 위에도 올려놓으면, 그리고, 일단 스페이스 키를 누른 다음에 동물 하나를 카메라에다 보여주면, 아까 사물 인식기 있었죠? 그 사물 인식기를 이용해서 동물을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동물의 집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미리, 아까 랩이라는 게 그냥, 별도의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수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애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주 1번에 보면 랩에서 갖고 와서 거기에 플레이 주 캠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호출하면 아까 요 놀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로봇하고 카메라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로봇 만들고 카메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겠죠. 요걸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요 말판, 그리고 동물 사진 준비하셔가지고, 요걸 한번 시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카메라에 동물을 비추면 그 동물을 찾아서 간다. 아, 요게 첫 번째 단계예요. 아무것도 안 했죠? 1단계. 자, 이걸 해보시고요. 두 번째 단계예요. 2단계는 사람이 직접 카메라가 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똑같고요. 똑같이 출발지 올려놓고 동물을 하나 정해서 요 조그만 사진이 있는 이유가 요걸 올려놓고 사람 눈이 앞에서는 이제 카메라가 실제 카메라가 있었고 우리가 사진을 카메라에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사람이 카메라가 되는 거니까 로봇에다가 사진을 한장 올려놓고 이걸 관찰을 하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 사람 눈이 이제 카메라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얘가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우리가 관찰한 결과 만약에 질문이 코가 깁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우리가 눈으로 카메라가 돼서 눈으로 관찰하고 답을 Y 또는 N을 입력하면 되는 거죠. Yes 또는 No. 코가 깁니까? 그러면 Y를 입력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묻는 질문에 답변만 하면 사람이 눈이 카메라가 돼서 답변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정된 동물의 집으로 로봇이 이동을 한다. 요게 두 번째 단계네요. 요거는 Play Two Tree라고 하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놨고요. 그걸 불러서 호출하면 그냥 진행을 할수 있는 거예요. 주 2번 파일에 보면 여기 랩 불러갖고 로봇 만들어서 집어넣어주고 지금 카메라가 필요 없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직접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2단계, 3단계, 세 번째 단계가 또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카메라가 돼서 그 특징, 그러니까 코라든지 뭐 귀라든지 이런 걸 특징을 잘 관찰해서 동물을 잘 구분을 했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구분하는 과정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건데 사실 요거는 세 번째 단계는 입문자용은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컴퓨터는 지식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결정 처리로 이제 기억하는 건데,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구분을 위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려준 정보를 인공지능이 지식으로 축적하고 추론의 사용함을 체험한다. 이게 이제 학습 목표인데, 이거는 입문자 단계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코드가 아주 길기 때문에 보시면, 이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일단은 코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빠르게, 요거는 어차피 그 노드를 만드는 건데, 미리 만들어진 클래스를 그냥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 노드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애니멀은 세 개의 코끼리 얼룩말이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루트는 세, 이 기본은 세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도움말 프린트하는 거고, 요거는 현재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물어보고 답변을 얻는 그런 함수고, 이거는 게임이 끝나 한판 끝나면 이제 다시 시작할까요? 그걸 이제 물어보고, Y 누르면 다시 시작하고, 아니면 Return False 해서 끝내는 그런 함수고요. 이거 실제 로봇을 움직이는 거, 각각의 동물에 따라서 말판 위에서 움직이는 걸 미리 작성해 놓은 거고, 본문은 요거지. 요게 핵심인데 굉장히 길죠.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이 입문자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그 트리 구조에서 말단이라는 거는, 터미널이라는 거는 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게 이제 말단인데,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현재 이제 여기 새를 가리키고 있는데, 커런트가 새, 요 노드예요. 루트 노드. 터미널이냐? 처음에는 이제 터미널이겠죠.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걸 갖고 와서, 키 값을 갖고 와서, 새를 갖고 와서, 새인 것 같는데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근데 지금 코끼리니까 노라고 하겠죠. 노로 하면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제 어떤 동물입니까 하고 물어보겠죠. 그럼 코끼리라고 입력을 했을 거고, 그럼 여기 코끼리가 들어가겠죠. 그럼 뭐 애니멀은 새니까 새하고 코끼리를 구분하기 위한 질문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뭐 날개가 있습니까, 뭐 코가 깁니까, 귀가 큽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학생들마다 다 다르게 입력을 할수 있겠죠. 질문은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하고요. 입력을 받아서 그걸 캐스팅해 놓고, 그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yes인 동물은 새하고 코끼리 중에 누군가요 한번 물어보겠죠. 1번은 여기 애니멀이 새고 2번이 코끼리인데, 그러면 yes가, 만약 질문이 날개가 있습니까 라고 했으면 yes는 1번이겠죠. 그래서 1번이면 yes 애니멀에 애니멀을 넣고, no 애니멀 새를 넣고, no 애니멀에 코끼리를 넣고요. 아니면 반대면 반대로 대입하면 됐죠. 그렇게 해서, 그럼 퀘스천을 여기다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yes 애니멀이 새니까 새를 왼쪽에 넣고 코끼리를 오른쪽에 넣는다. 이렇게 트리 구조가 바뀌었고요. 네,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커런트가 이제 루트로 다시 들어갔고요. 그다음 터미널이라고 물어봤는데 자식이 있으니까 터미널이 아니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고, 키를 날개가 있습니까를 갖고 와서 날개 있습니까 프린트하고, 그다음 예스면 왼쪽으로 가고, 노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계속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트리가 만들어진다. 그런 걸 이제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요거 코드가 사실 상당히 길어서, 요거는 입문자 과정으로 뭐 하기에는 최대한 줄여놔도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요걸 처음에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냐면,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공부다. 코드를 잘 작성하는 것도 공부니까 직접 코드를 다 작성해 보자 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전체를 이미 뭐 코드는 다 만들어져 있는 건데, 요걸 아까 앞에서 뭐랩 있죠? 랩. 요 2단계까지는 그냥 이렇게 호출해서 했잖아요. 요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코드를 잘 작성하는 게뭐 수업의 목표가 아니라면 그냥 처리 구조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는 수준에서 한다고 그러면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랩이라는 라이브러리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드릴게요. 3단계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버전에서. 그러면 조금 더 낫겠죠? 저는 학생들이 코드를 작성했으면 좋겠는데. 욕심에. 근데 현실은 또안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만들어드리고, 그럼 선택할 수가 있겠죠? 나는 학생들하고 수업하는데, 그렇게 이제 개념을 가르치는데 충실하겠다 그러면, 미리 만들어진 함수로 호출해서 그냥 체험을 해보면서, 아, 처리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에 욕심을 더 내서, 뭐, 동아리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가, 결정 처리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뒤에 있는 코드를 참고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이제 또 버전, 다음 버전에 또 추가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나중에, 다음 버전 나오면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더 많이 있는데, 입문자 과정에 뭐 모든 걸다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입문자 과정에 이 정도로 하고요. 입문자 치고는 조금 더 많이, 좀더 많이, 너무 많이 난 것, 많이 나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말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길을 찾아서, 길을 따라가는 걸뭐 학습해서 뭐 간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격자 지도에서 목표 지점으로 어떻게 하면 이동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학습을 해서 하는 게 있고, 뭐 그렇게 방어학습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하는 것도 있고, 카메라 이용해서 뭐. 뭐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는데 뭐다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입문자 과정 말고 입문자 과정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다음에 또 다른 좀더 심화된 과정으로 또 진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나가니까.